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이 동영상은 언제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끝나고.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주말에 이제 토요일을 막 공휴일은 다 쉬는 날이에요. 근데 계속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침 6시에 일이 끝나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친구가 음식 장사를 해서 일을 도와주러 가는데 이제 제가 아침 6시에 끝나서 집에 가면은 한 잠드는 시간이 8시 정도 돼요. 근데 남자친구 일 도와주는 토요일에는 제가 또 1시에 일어나서 일을 도와주러 가서 항상 이제 잠이 좀 부족한 상태로 같이 가서 오픈 준비 어느 정도 도와주고 나서 제가 항상 주차장에 있는 차에서 잠깐 자요. 근데 그때 피곤해서 이제 원래 보조석에 누워서 자다 좀 자려고 하다가 불편해서 이제 뒷좌석 옮겨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동을 켜는 상태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푹 잠이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운전자석에서 남자가 자는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코로 숨쉬는 그런 숨소리인데 차 아니라서 그냥 숨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잠이 푹 들어갖고 몰랐나? 이제 얘도 피곤해서 잠깐 눈 붙이러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숨소리를 듣다가 이게 숨소리가 갑자기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 어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갑자기 그때 딱귀 옆에서 바로 야 남자가 야,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딱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차 시동이 딱 꺼진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앞좌석에는 아무도 없고, 이게 뭐지? 막, 시동은 왜또 갑자기 꺼지고, 뭐 차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시동이 다시 혼자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올라가려고 이제 시동 끄고 가야 되니까 운전자석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앉았는데, 그때 이제 딱 동영상 보내드린 그게 그렇게 딱 차가 시동이 혼자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계속 그러다가 시동이 안 꺼지는 거예요. 제가 끌려고 해도 안 꺼지고 한참 이게 시동이 너무 안 꺼져갖고 남자친구한테 그때 차가 이상해 이러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려고 찍어놨던 동영상이 제가 보내드린 그 동영상.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가 내려왔는데 차가 멀쩡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끄고선 같이 올라갔어요. 그냥 가게로. 끝이에요. 오, 그게 동영상에 있는 거죠? 네, 그 동영상 보내드린 거. 저 잠깐만요. 동영상 좀 같이 볼게요. 아, 그때, 네. 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네네. 그때 차가 뭐였습니까? 아반떼 H. 아, 그치. 현기차였지. 아, 잠시만요. 오, 뭐야!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이거 배터리 없는 거 아닌데? 네,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가 내려왔을 땐 차가 또 멀쩡해졌었어요. 아, 그래서 혹시 몰라서 공업사도 갔다 왔는데 공업사에서도 문제가 없었어요, 차에. 요즘 이슈? 이게 언제적 일이에요? 이거요? 10월 달이요. 이번? 네네, 10월 달. 두달 전. 아,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도 차가 혹시 고장나서 운전하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 공업사 가기 전에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이런 증상을 뭐 이제 뭐라고 쳐야 되는지 모르니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공업사를 갔는데, 이거 한번 이제 점검 받아봐야겠다 해갖고 점검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 있을 때만 딱이 현상 일어나고 그 뒤로 차가 멀쩡했어요, 계속. 여태까지도 멀쩡히 타고 있어요. 아, 나도 이런 현상 처음 봐. 나 배터리가 몇번 나가봤는데, 그 네네. 현상하고 좀 다르고. 그래서 그 차는 아직도 타고 있나요? 네, 멀쩡해요, 지금.
조심하세요. 남자친구 차예요. 아, 남자친구 차. 네네네. 가위 눌리고 나서 딱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그 기분을 혹시, 아, 내가 진짜 가위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셨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동이 딱한번 그냥 꺼졌을 때는, 아, 뭐야, 제가 차 시동을 너무 오래 켜놔서 그런가? 이렇게 에이, 그냥 차 시동 오래 차를, 켰다고. 제가 차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동이 또 갑자기 켜지는 거예요. 이러고, 뭐야? 이랬는데,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시동은 끄고 가야 되니까 앞좌석을 옮겨 탔는데 갑자기 얘가 막 이런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남자친구는 장사하고 있으니까 동영상 찍어서 보냈더니 이제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남자친구가 내려왔을 땐또 차가 멀쩡했어요. 오, 소름 돋는다. 아니, 안 무서워요? 이런 현상들을 겪고? 무서워져. 너무 그러니까, 무서웠죠. 아니,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볼 생각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뭐, 딱히 뭐, 아니, 궁금하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어떤 현상인지에 대해서. 도대체 자꾸 나한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이런 걸막 찾아보고 이런 무서운 거 찾아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박혀 있는 애라서. 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또 죽어도 나는 안 네. 죽겠지라는 그런 안전 네. 불감증. 근데 네. 진짜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던 게 있는데. 아, 좋죠. 바로 가시죠. 아, 그 어떤 내용일까요? 제목 좀 바꿔야 돼서. 예지몽이라고 해야 되나? 예지몽. 오케이. 꿈속에 할아버지가 나와서 알려준.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중국에 일하러 가기 전에 공항에서 처음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저희 언니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공항 출국을 하기 전날 꿈을 꿨는데 무슨 까만색 뱀이 쏙제 몸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어요. 그래갖고 이거 태몽 같은데 이 생각을 해서 그 다음날 이제 공항에 출국하는데 엄마랑 언니랑 언니 친구랑 이제 저를 배웅해주러 왔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나 이런 꿈 꿨는데, 혹시 언니, 임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언니가, 아, 무슨 소리야. 뭐, 이제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 없어. 이래가지고, 그러고선 저는 그냥 출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뒤엔가, 이제 언니가 그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가 왔는데, 야, 너꿈 대박. 언니, 임신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상견례 날짜 잡기로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부가 먼저 아빠한테 인사를 드리러 오고 언니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는데 그 상견례를 하는 날 저희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언니가 그 충격으로 유산을 했어요 한번. 그러고 나서 이제 뭐상다 치르고 언니랑 형부는 결혼 준비하면서 이제 형부가 같이 살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땐가? 제가 꿈을 또 꿨어요. 6월 달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였어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 있다. 이거였었는데. 할아버지가 꿈에 나와갖고, 너네 언니 애기 다음 달에 다시 내려간다고 하니까, 미리 몸 조심하고 관리, 뭐 준비하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꿈꾸고 일어나자마자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이런 꿈을 꿨어.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오빠랑 나랑 이번 연도는 좀 힘들 것 같아갖고, 내년에 가질라고 계획 중이라고, 아닐 거라고 이러고 나서 7월 달도 지나간 거예요. 근데, 아, 내가 뭐 이상한 꿈 꿨나 보다, 그냥 개꿈인가 보다 이러고 지나갔는데, 언니가 8월 첫째 주에 연락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야, 너꿈 대박. 왜? 이랬더니, 나 병원을 갔다 왔는데, 임신이 맞고, 주스를 확인해보니까 7월 마지막 주에 임신을 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그렇게 할아버지가 정지해 주신 얘기. 이분은 거의 뭐 무당이네. 언니가 그때 엄청 소름 끼쳐했어요. 이런 게몇 번씩 있었어요. 꿈이 잘 맞아요, 되게. 아, 근데 그래도 이렇게 또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 신기한 이야기들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